네, 이번 소식만큼은 아유, 저한테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사실 내가 왜 모르고 있었을까. 예, 한편으로는 경험하셨는데요. 부러우면서도 예,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이지훈 씨가 알고 봤더니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다는 소식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와, 일타 이피네요. 깜짝 예. 놀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혼성그룹 쿨의 이재훈 씨가 지난 2009년에 결혼을 하고 2010년에는 등녀, 그리고 2013년에는 등남까지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우리 어떻게 생기시죠? 아니, 근데 이게 애가 둘입니다. 10년 넘게? 일단은 축하를 해줘야 할 반가운 소식인데 이재훈 씨가 이렇게 11년 만에 공개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네. 이재훈 씨가 이제 자신의 팬카페에다가 자신의 그 심경을 남겼습니다. 예, 한번 좀 읽어볼게요.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서 어린 나이에 연예인이 되어서 항상 대중들의 시선을 느끼다 보니 제 삶에서 어떤 것은 밝혀야 하고 어떤 것은 노출을 자제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사랑한 사람 만났고 그저 우물쭈물 하다 보니 세상에 꺼내지 못하고 세월이 흘러버렸다. 일반인 아내와 가족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이 생각이 들었고 하루도 빨리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남편으로 아빠로 당당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최근에 유독 가수 기일, 배우 성준에 이어서 이런 일이 마치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가장 충격적인 고백이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 사이에 왜냐면 이재훈 씨는 방송 활동돼서 간간히 얼굴을 비쳤지만은 그거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기간이 10년이잖아요. 왜일까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솔직히 쉽게 답을 못 내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댓글 반응을 보면은요, 마냥 축하하는 건 아니에요. 10년 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라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아이가, 첫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초등학교 3학년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학교 갈때 아빠가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었나란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요, 가족을 공개하고 이제는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재훈 씨랑 그 가족들을 그냥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예. 아니, 가족의 일은 가족밖에 모르죠. 그럼요. 그네들의 고충이 있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냈고, 또 이제, 저 조카들도 보고 싶어요. 이재훈 씨 닮은 아이도. 그러니까요. 얘좀 보고 가야겠네요. 다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일 겁니다. 네. 예. 너무 이제, 너무 갑자기 나와서 저희가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네. 박수홍 씨도 조만간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박수홍 씨 확실합니까? 찾아와라! 확실합니까? 얼른 찾아와라! 네. 대학생 딸 이렇게 좀 예상해보세요. 자, 어쨌든, 뭐, 네. 이재훈 씨의 결혼 소식과 아이가 그럼요. 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네. 그 안에 우리가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아주 축복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이재훈 씨 용기 있는 고백을 한 만큼 앞으로도 더욱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